어머님들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 어머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은 서 있을 힘조차도 없어서 시위 현장에 나오지도 못하십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나와서 떠들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누워있느라고 아이 돌보느라고 죽어가는 아이 돌보느라고 나오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들이 살고자 체험학습을 쓰고 학교를 안 가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강제 PCR로 협박 안 당하려고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 삽니다. 이게 정부가 원하던 모습입니까? 아무리 4차 산업이 좋다지만 국민을 집안에 갖다 놓고 사는 게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활기차고 고맙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마음껏 마스크 없이 뛰어노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를 막지도 못하는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100시까지 맞으라니 이게 청천벽력이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전쟁이 났다면 목숨 걸고 나가는 게 맞지만 건강한 사회에서 국민을 해치지도 않는 이 코로나로 이 사기 반격에 언제까지 놀아나야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죽이지 마. 살인 백신 중단하여라. 아이들을 죽이지 마. 살인 백신 중단하여라. 뱃속에서 식기를 품었고 정말 죽는 해산의 고통까지 다 겪고 그리고 매일매일 밥장에서 보이고 키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딸들입니다. 누가 뺏어갔습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 피해 보상도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아들만 돌려달라 하셨습니다. 딸만 돌려달라 했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저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충당만 시켜주십시오. 아이들이 학원 못 갈까봐 백신 맞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엄마가 백신 위험성 아는 엄마들은 안 된다, 맞지 말아야 돼, 위험해 하는데도 아들하고 딸들이 엄마 나 안 맞으면 친구들이 왕따 시킨대, 친구들이 나만 비겁하대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한테 붙잡히고 엄마한테 나 백신 맞을 거야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백신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헌법 재판소 앞에서 외쳤고요. 변사님도 살고